하나님의 더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 묵상한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이런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세 가지를 묵상했는데,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 방향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다른 방향을 고개를 돌려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뒤를 돌아볼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 방향만 바라볼 수 있다. 그 한 방향이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후퇴할 수 없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찌 거기서 내려 뒤를 돌아보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제 다시는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순례할 수밖에 없다는 묵상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의 계획과 의지가 아무 소용이 없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내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나의 의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기로 결정하고 못을 박은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은 오직 한 방향만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계획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빌라도와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문장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사형 선고를 자신에게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는데 예수님이 잠잠합니다. 왜 잠잠하느냐? 한마디만 변명하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잠잠하느냐? 그리고 그 전날 그 빌라도의 부인이 빌라도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일 재판이 있을 텐데 그 재판에서 그 무죄한 사람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당신이 판결을 내리지 마시오. 그 사람이 흘리는 피에 대해서 당신이 선고를 내리지 마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으려고 해요. 바라바를 대신해서 세워놓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만 변명하면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고 이 사람은 무죄라고 선고할 텐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침묵을 지켜나갑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왜 침묵을 지키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지키는 그 침묵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당신들이 사형 선고를 내려서 내가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것,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내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는 결단과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결국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내가 당하겠다 말씀하시고 스스로 당신에게 사형선고를 내린다고 할 때 그 사형선고에 담겨있는 그 십자가형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무엇에 대하여 사형선고를 내리고 싶으셨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사형선고를 내립니다. 즉 예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는 사람이 되겠다. 내 입장에서 세상에 대하여 완전한 사형선고를 내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면서 예수님의 무죄인 것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백성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억울한 거짓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무고하게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무죄를 드러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하는 이들의 말에 한마디만 동조하면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타협하기만 하라, 한마디만 하라.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조금만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조금만 타협을 하고 그들의 얘기를 조금만 들어주고 그들과 조금 손을 잡아주면 얼마든지 내 권한으로 예수 당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방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지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여기에 담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과 손을 잡을 수 없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세상에 대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상과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죽이기로 결정했을 때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죽으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대하여 죽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비아 씨가 있는데요. 주로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 여행 일기를 써서 많은 이들에게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일상으로부터의 벗어남의 그 기쁨과 희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여행가인 동시에 저술가입니다. 그분이 최근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을 기록을 했어요.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그러면서 이 한비아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한계와
틀 안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그어놓은 경계선 안에서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지도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갇혀서 살지 않겠다. 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욕망의 울타리 속에 갇혀서 거기 갇혀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상대적인 그 선 안에 울타리 속에 갇혀서 살지 않겠다. 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지도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세상을 바라보며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한비야 씨가 얘기한 것은 그가 이런 신앙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글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의 결심과 결단이 이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욕망의 지도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지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상대적인 틀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그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한비아 씨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고 있는데, 월드 비전에서 만난 케냐 출신의 안과 의사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월드 비전에 이제 팀장이 돼가지고 케냐, 캄보디아 등지를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케냐에 가서 안과 의사를 난민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의사가 얼마나 유명한 의사인지 케냐의 대통령이 이 사람에게 진료받기 위해서 오려고 하면 며칠씩 기다려야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주치의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부를 때마다 가서 대통령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돌보고 있는 환자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가서 대통령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며칠씩 기다리면서 이 사람이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난민촌을 다니면서 그 가난하고 없어서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와서 대통령을 치료해주고 또 가서 난민촌에 들어가서 진료 행위를 합니다. 한비아 씨가 그분을 만나고 깊은 감동을 받고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나라에서 대통령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유명한 의사인데 어찌 이렇게 험악한 데서 언제 자신에게 그 전염병이 걸릴지 모르는 그 위험한 그런 데를 다니면서 진료를 합니까?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보았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안과 의사 대답이 그 한비아 씨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단순히 세상에서 돈 버는 데 쓰기만 한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 돈 버는 것 외에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나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나로 하여금 너무나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